네, 3월 1일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황금 연휴 잘 쉬고 계시죠? 자,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델타테크 긴급하게 영상 찍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좀 이상한 게 21일 수요일, 28일 수요일에 같은 패턴으로 지금 마치 설거지라도 하는 것처럼 세력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자,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력들의 장난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제 또 도지캔들을 달면서 변동성을 주고 거래량은 죽여주면서 지난 구간에서 쌓인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이 물량들을 바로 털어내면서 약7% 마이너스 종가 마감을 했는데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였나요? 지금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받으면서 밑으로는 안 빠질 거고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엊그제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자 잠깐 보고 가시면 지금 상황은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잘 보셨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한 지지를 지켜주면서 이 물량의 매물대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잘만 이용한다면 단기간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21일에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저항 구간 20만원대에서 바로 떨어질 거니까 비중 60%로 매도 문자 드렸고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테니까 신규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신규 진입 단가 알려 드렸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구간대별로 가격 구간 설정 제가 다 알려 드렸어요. 자,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좀 문자 보내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손실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자,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 해서 더큰 손실을 본 적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케어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난 수요일처럼 변동폭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예전 신성 델타 테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적이 정말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자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은 19일에 하한가를 주고 21일에 급등과 급락을 준 것처럼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어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사실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 저도 어렵게 좀 받은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해드려야 되는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세력들의 기법은 제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제가 구독자 분들 중에 8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대응해 드린다고 했고 지금 이미 120분이 신청을 주셔서 너무 많이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안 되겠다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010 4 9 7 2 9673으로 신성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스팸 처리가 된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신성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들 먼저 제가 주말간에 대응 문자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상황은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지가 생겼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아셔야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할 거라고 오늘 또 강조를 좀 드립니다. 물론 신고가 갱신까지 무수히 많은 상승과 하락, 이 변동성을 세력들이 강하게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혼자서는 대응을 못 하신다는 거 인지하셔야 하고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저번 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언급해드린 내용이 뭐였나요? 세력들이 이 가짜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찌라시로 퍼뜨리면서 개미들을 공포 심리에 빠트려 월요일에 분명히 손절을 유도해 하한가로 만들고 이 물량을 다시 사들여서 끌어올릴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신성 델타테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이 20만원 라운드 피가 자리는 없지만 심리적인 저항대로 작용하는 라운드 피가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강한 저항을 맞고 큰 조정을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 즉 lk99 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왜 어차피 신성 델타 테크는 재료와 상관없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3월 4일을 기점으로 분명히 세력들이 설거지를 할 거고, 이 설거지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제가 시나리오 6가지 정도로 대응 방안은 마련을 해 뒀습니다. 지금 이 세력들은 투자 경고를 이용해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고 이런 찌라시로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만 봐도 알수 있죠. 자,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매도하셔서 더볼수 있는 수익을 놓치고 손절하시면 안 되고 현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이미 신성 델타테크는 앞으로도 올라갈 이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신성 델타 테크 구독자 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260명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자, 제가 좀 어렵게 위에서 컨펌을 받아서 종목 선별은 좀 해놨고요. 이 신성 델타테크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10억이라고 하면 예수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설정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 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 놨고 시간에 누르시면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컨펌을 받아온 만큼 이 프로젝트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신성 델타테크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이 프로젝트 꼭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지금 구간은 폭풍 전야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규 매수 혹은 추가매수로 할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지금이야말로 매도를 하시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소리를 듣게 된다고 좀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초전도체 섹터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이라도 수익실현을 하고 나가야 될지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될지 이 매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구간은 매도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력들이 이 거래량은 확연히 죽여주면서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 밑에서 받아먹은 세력들의 흔적을 포착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도할 시기가 아니에요. 이 주가 관리를 하면서 세력들이 이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 실현 그리고 이 손절 물량을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지금 밑에서 받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지금 어떤 딱지도 붙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세력들이 마음껏 주가를 끌어올려도 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윗 구간이 열려 있는 상태고 윗 구간에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3월 달에 이 초전도체 섹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3월 4일 이 미네소타 미국 물리학회에서 LK99 관련해서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재료 소멸이다라고 소통방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이 재료 소멸이라는 내용. 이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세력들이 조정을 줄 겁니다. 이 세력들의 설거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금 시나리오로 여섯 가지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저한테 무조건 문자 주셔야 되고 여하튼 이 신성 델타테크는 6월달까지는 여러분들 초전도체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계속해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이 윗꼬리 음봉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밑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으면서 지금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캔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 어떻죠 지금 이 구간에서 밑꼬리로 다 받아 먹었고 어차피 지금 조정이 나온들 이 박스 내에서 상승가락을 단기적으로 반복을 할 뿐이고 이 구간은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그렇죠. 세력들이 돈을 쓴 라인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왜 계속 받아 먹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료가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던져서 세력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지금 신성델타테크의 차트를 보시면 월요일에 한번 크게 페이크를 줬고 이 공포 심리로 떨어지는 물량들 세력들이 다 받아 먹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자 당연히 이때 우리 개인분들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가는 양봉을 보면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게 또 모인 물량들을 세력들이 급락을 주면서 악성 매물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아마 이 구간에서 새로운 신규 매수자들 그리고 지난 고점에서 물렸던 이 악성 매물대들이 출회가될 거예요. 그렇게 세력들은 천천히 변동성을 주면서 이 악성 매물대들 즉 우리 개인분들이고 이 물량을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손절을 유도하고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물량이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꼬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 후에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자세하게 보시면 윗꼬리 아래꼬리 도지 캔들까지 상당하고 다음 구간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이 개인들을 탈탈 털어내고 이 물량의 바탕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 이 초전도체 LK-99를 만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간접 투자를 한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이 20일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IB 업계에 따르면 20억에서 8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K99 관련해서 국제 특허 출원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이 LNS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지분을 지금 직접 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서울 중앙법원 등기국에 통보를 하고 최근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날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신규 발행한 주식 16,780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20억에서 80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번 증명을 해냈고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신성 델타테크 구자천 대표가 1월 17일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이 2000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0주 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못 기다리셔서 손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죠.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 있다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세력들이 상승과 하락 이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재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격에서 물량을 더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이 재매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세력들의 의도가 담겨 있고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세력들이 만드는 이 강력한 파동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이용을 해야죠. 이 파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되면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고 정확한 신성 델타테크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LK99 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선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이상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 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 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 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지 한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 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네, 거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이든주한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이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거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